하나님 말씀 마태복음입니다. 5장 13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께 산에가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떤 복을 주느냐,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냐 설명한 것이 팔복입니다. 그러고 나서 너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다, 빛이다. 두 가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금의 역할을 해도 안 되고 빛의 역할을 안 됩니다. 소금의 역할과 빛의 역할을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겨?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면 하나님이 버린다는 거예요. 버리면 세상 사람한테 밟힌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하나는 빛이다. 그 빛을 집안 사람에게 먼저 비춰야 된다. 아멘. 그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리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로라. 그들은 내가 지었고 그들은 내가 만들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내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겠다.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소금이 되어라 소리 하십니다. 예수를 딱 믿는가 동시에 우리는 소금입니다.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우리는 빛이 됐다. 빛과 소음에 관할 때 아버지께 영광을 돌린다. 바로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가든지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빛과 소음에 관해야 된다.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행실입니다.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에 다 들어있다. 아멘. 근데 소음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쓸데없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창조돼 쓸데없어. 쓸데없으면 하나님 버립니다.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 그러면 소금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그들을 명하시고 여호와의 신이 그들을 한데 모았느냐. 성경을 보게 되면요,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사정으로 절대 성경을 해석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왜? 인간의 가장 높은 지식이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바도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총동원해도 아버지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데 아버지 말씀은 성경으로 해석이 다 되어 있다. 그러면 소금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끄집어낸 게 마가복음 9장 5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자, 소금은 화목케 하는 것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런 거 나는 화목케 하는 직책을 받았다. 그럼 무엇으로 화목해야 되냐?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이 은혜는 그냥 은혜도 될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더 정확한 건 은혜의 말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을 할 때 말씀으로서 우리는 고르게 해야지 내 생각과 사상으로 고르게 해서 안 된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사상과 내 지식과 내 경험 갖고 말을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우리끼리 이렇게 하자 그렇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은혜 가운데 은혜의 보좌 앞에 은혜의 말씀 즉 말씀으로서 아멘 고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아멘.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밀하게 설명한 부분이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 아멘.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대신 죽었는데 그 대신 죽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왜 죽였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시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대신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해서 화목해서 죄를 용서하고 화목해 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 사신한 것은 예수님이 하는 모든 생각과 사상을 그대로 해야 된다. 아멘. 사신이 되어 우리도 화목제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직접 했다. 즉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남편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내와 하나님의 관계를, 목사와 하나님의 관계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케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화목케 한다 하니까 우리는 사람과 우리끼리 화목하자게 해가지고 의사는 의사 부르대로, 선생은 선생 부르대로,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부르대로, 때는 나이 부르대로 우리끼리 화목하자, 우리끼리 재밌게 놀자, 그리고 막 사주고 오가고 교류하고 이것이 화목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니다. 아멘. 그건 화목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화목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화목은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제1여성들끼리 화목하자, 제2여성에서 화목하자, 우리끼리 화목하자, 그게 화목이 아니라. 그래서 자녀들이 학교를 가게 되면 막 돈도 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같이 여행도 다니고 우리끼리 이건 아무 관이 아니야. 이것은 어쩌면 당 짓는 것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딱 자기들끼리만 한 그룹이 됐어. 자기들끼리만 올라가니까. 근데 우리는 그것이 화목인 줄 아는데 성경의 화목은 절대 안 그렇다. 계속해서 20절부터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누가 화목하라? 자, 우리끼리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돼야 된다. 여러분 자기와 화목하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와 화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야.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가 돼야 된다. 아멘. 누가? 다시 15절부터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우리끼리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도와주고 이렇게 희낭낭하면 그것이 화목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누구와 화목하라? 하나님. 이 말씀 위에는 화목이란 말이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예화가 성경에 보게 돼. 아, 이건 화목하게 하는 거구나. 아, 이거는 화목하게 하는 것인가를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 아멘. 제가 볼 때는 이 이상의 성경의 구절로서 화목하게 하는 게 어떤 것인가를 해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화목제물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자가 돼야지 내하고 화목케 하는 것이 아니다. 아멘. 이 말은 뭡니까? 우리 편, 내 편 맞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목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고 자기와 화목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의 자기 편으로 만든 이것이 편당입니다. 우리는 내하고 좀 사이가 안 좋더라 해도 내가 좀 고통을 받더라 해도 그 사람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목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냈는데 화목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과 반대되는 짓을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지요. 그것이 성경상으로 예화로 잘 나타나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목사든 성도든 화목제물인데 맞아요? 지금 아론이라는 그런 사람이 지금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를 갖다가 화목해 하지 않습니다. 좋다. 내가 너와 화목하겠다. 너의 말을 듣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과 아론이 짝짝꿍이 돼서 하나가 돼서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그러면 백성의 말을 듣고 그 백성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여 지금 만든 것이 금송아지 만든 거 맞죠? 자, 그러면 내하고 화목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시켰습니까? 내하고 화목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는 게 우리끼리 화목하고 우리끼리 마음 맞추고 우리끼리 잘 지내면 된다는데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하고 좀 못 지내도 내하고 좀 사이가 좀 나빠도 아멘. 나이가 좀 뒤틀어져도 하나님과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된다. 아멘. 그 말입니다. 32장입니다. 21절입니다. 그 백성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야 될 이 목사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과 화목했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도리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든 것이 아니고 도리어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자로 만들었다. 내하고 사이가 좀 틀어지도 바른 말씀을 줘가지고 아멘. 그와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야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지. 모세는 아론에게 호되게 책망합니다. 야, 너 화목해 하는 목사가 아니야. 근데 네가 화목해 하는 목사가 될 텐데 너는 화목해 하는 자가 되고 네하고 같이 짝짝꿍이 됐구나. 네가 그들과 하나가 되었구나. 그 말입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죄에 빠지게 그 말입니다. 네가 어떻게 하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게 될 사람이 중죄에 빠지게 됐다는 거야. 네가 왜 중죄에 빠지냐 말을 합니다. 내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니까 그들의 편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편을 들어서 그들이 나를 미워할까 싶었어. 그들이 나를 왕따 당할까 싶었어.
사람과 화목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사람은 죽이봐야 육체밖에 못 죽여. 우리 하나님은 영과 영의 육체를 영원히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입니다. 마땅히 무수할 자를 무수해야 된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자가 되지 말고 중재에 빠지지 말고 항상 말씀을 상고해야 된다. 아멘. 말씀 아니면 절대로 옆에 가지도 마. 이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다시 21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느냐.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추리당할까 싶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나를 왕따 당할까 싶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손해볼 것 싶어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백성하고 아론하고 하나 돼봐야 소용이 없다. 마음이. 우린 조금 왕따를 당해도 조금 욕을 들어도 그가 싫어하도록 해도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야 된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사람에게 밟힐뼈 밟힌다고. 영광을 도리어 피하는 자가 된다고.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고. 지금 내가 하는 말 이해가 돼요? 이것이 화목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와 화목해 하라? 하나님과 화목해. 나하고 화목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하고 자기하고 맞지요? 화목해 하는 거예요. 내 편 맞는 그게 한목이 아닌데. 다시 21절부터.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재에 빠지게 하였느뇨.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그들의 말을 들었다는 거.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이 화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면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서 내하고 사이가 조금 멀어지고 나를 당분간 좀 미워하도록 해도 우리는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된다. 이게 화목이다. 다시 4절부터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부패했다 하면 고린도 10장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10장 1절에 내가 알지 못하길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모세 속하여 하늘과 바다에서 세례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면 다 신령한 반석에서 마시고 그리스도. 하지만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강리에서 멸망을 받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그리도 저들과 같이 악을 절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고린도 10장 5절부터.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생기고 기뻐 뛰는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소금의 역할에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화목해야 되는데 내 편 들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과 앞에 악을 향해서 멸망시키고 있는 족속이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림받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 발표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면 거짓말인가.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같이 친한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 편을 만드는 게 아니고 목사 편을 만들어야 된다. 목사는 내 편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 편을 만들어야 된다. 그 길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32장입니다.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이 사건을 지금 골저 10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거 맞지요? 그래. 계속해서.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멸망시키버리겠다. 아니 창세기 15장 택합니다. 출애굽기 12장 피발입니다. 13장 불기둥 우르기둥을 임담합니다. 14장 홍해 건넵니다.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 있으면 나의 구원으로 고백합니다. 선물을 달게 하고 치료해주고 하나님이 부유케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줍니다. 생수도 공급합니다. 적구를 물리쳐줍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가려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덮어줬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재해주고 보호해줬는데도 그들이 하나님과 물질을 겸해 생기니까 맞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 멸망시킨다고 합니다. 이 아론 하나가 주의 종이 하나 잘못함을 통해서 일합니다. 백성은 말씀을 모르죠. 왜? 말씀을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은 깊이 모르니까. 하나님께 깊이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주의 종은 철저하게 하나님께 훈련받은 사람이다. 그럼 그들이 잘못하면 반드시 주의 종들이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켜줘야 된다. 주의 종을 왜 만들었는데? 집회 만들으라고? 성도에게 대장 노릇하라고? 성경에 존경받으라고 주의 종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그들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서 하며 하나님의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서 그들을 정확한 길로 가게 만들어야 된다. 내 길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로 만들어야 된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주의 종인데 자기 편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을 세운 목적을 한번 봅시다. 장로를 세운 목적을 보고 건사를 세운 목적을 봅시다. 집사를 세운 목적이 무엇이냐? 팽신도는 말씀을 모른다 하지만 목사를 세우고 장로님을 세우고 건사님을 세우고 집사님을 세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출애굽기 18장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8장은 모세가 재판을 합니다. 재판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아버지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의 종이 혼자서 모든 백성을 다 상대하려고 하니까 20세 이상 60세 미만 남자만 60만입니다. 20세 이상 60세 미만 전쟁에 나가는 남자만 60만입니다. 그러면 250만 정도 됩니다. 여자 합치고 자녀 합치고 노인들 합치면 250부터 300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말씀을 잘 모르니까 일일이 주의 종에 와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하고 다 물어보니까 모세 혼자서 다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야기하니까 모세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물어보려고 왔을 때 하나님 법은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자기 순번까지 기다리려고 하니까 맞죠?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님이 장인 이들을 통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웁니다. 요새 같으면 장년을 세우고 건설을 세우고 안수를 세우고 집사를 세우고 구역장을 세웁니다. 그러면 그들이 네 편 만들어, 목사 내 편 만들어, 구역장도 편 만들어, 건사님 편 만들어. 그래서 준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재판해 줘야 된다. 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내가 장로니까 내가 목사니까 폼 잡아놓고 여러분은 하나님 택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지. 여러분에게 폼 잡아라고 계급정 준 거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문제는 출애굽기 18장 13절 시작. 이튿날에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섰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 자,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러 왔지요. 여러분은요 반드시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다. 아멘. 신명기 20장 8절입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 아멘. 그 다음에 오늘 내게 말한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어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하기 위하여 우리를 창조했다. 그 복종의 결과는 시편 23편에 이 땅의 복과 영생 복과 자녀의 복을 받게 된다. 아멘. 지금 모세에게 온 것은 모세 당신의 말을 뜻을 내가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버지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사정에 이런 사정에 이런 사정에 있을 때 아버지 말씀 무엇인가 모세에게 물으러 왔다. 그런데 모세 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행하려고 하니까 정말 고통스럽다. 하며 성도도 고통스럽고 목사도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14절에 다시.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가로되, 그대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미뇨? 어찌하여 그대는 홀로 앉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대의 곁에 섰느뇨? 모세가 그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백성이 누구에게 물으라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잘 모르니까 성경은 잘 아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물어왔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무슨 일을 할 때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를 분별해야 된다. 아멘. 설교를 들을 때도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무슨 일을 할 때도 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반드시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이것이 그리고 날마다 상고했다. 자,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 들으면 예수 말씀이다. 말씀을 들으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서 이 땅에 복을 받고 영생을 복을 받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다. 마치 사슴이 신의 물 찾기에 갈급한 것, 내 영혼이 아버지 말씀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갈급하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할아버지 말씀인가 아닌가 우리는 성경을 상고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말씀이면 아멘하고 따라가고 성경의 말씀 아니면 도망가야 된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